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연료의 핵분열로 전기를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약 18개월 동안은 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18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발전소를 정지하고 난 후에 연료도 교체하고 발전소 안전을 위해 설비도 점검합니다. 18개월 동안 고장 없이 연속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한 주기 무고장 운전이라 합니다. 어려운 용어로 OCTF라고 하는데 원사이클 트러블 프리라는 뜻입니다. 무고장 운전, 즉 OCTF를 하려면 기술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원자로, 터빈, 각종 안전설비들이 잘 운전되고 유지관리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2019년 올해 6월 월성 2호기가 8번 연속으로 OCTF를 달성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10년 동안 고장 정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죠. 무려 3,280일 동안 고장 없이 연속으로 운전을 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원자력 발전소는 첫째, 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안전하게 되어 있지만 장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품질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시공과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확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세 가지 안전성 확보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중성, 독립성,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다중성은 하나 더, 독립성은 각각, 다양성은 또 다른이라는 뜻이죠. 출입문의 열쇠를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열쇠를 하나만 갖고 있다면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예비로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안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을 다중성이라고 합니다. 또 예비 열쇠를 한 군데에 모아둔다면 잃어버릴 때 한꺼번에 잃어버리니 이것을 여러 군데에 분산해 보관하면 더 안심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문제점이 다른 곳으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열쇠 하나만 갖고 불안해서 비밀번호로 여는 전자식 도어락이나 지문으로 여는 전자식 도어락을 같이 설치한다면 더 안심이 되겠죠. 이렇듯 여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원리가 다양성입니다. 마지막 셋째, 설사 후쿠시마 같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없는 두꺼운 격납용기가 있는 것, 9.11 사고와 같은 비행기 충돌에도 견디도록 한다는 점, 지진이나 쓰나미에도 대비를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OCTF 달성 기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비 개념이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수명이 됐다 싶으면 계획된 정비 기간 중에 해당 부품을 미리 통째로 교체합니다. 고장을 예측하는 방식의 정비 개념이죠. 이렇게 정비 개념이 바뀌면서 OCTF가 조금 더 쉬워진 거죠. 저는 한 수험맨으로 16년간 살아왔습니다. 힘도 들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한 수원이 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27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고장 설비와 전력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설계, 건설,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전에 대한 사랑, 완벽하지 않으면 운전하지 않겠다. 응? 한수원 및 원전 종사자들의 장인 정신이 이뤄낸 쾌고였습니다. Perfect and pride. 더 중요한 것은 발전소에 종사하는 분들의 운영 기술과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OCTF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